접종하러 오신 대상자분께서는 체온 측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고요. 그리고 입장하게 됩니다. 예약 대상자가 맞는지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제출하시고요. 확인자 맞는 걸로 확인이 되면 예진 기록표와 안내문을 배부받게 됩니다. 행정요원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예진 기록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접종 대상자분들한테 URL을 발송을 해드리고 핸드폰에서 미리 예진표를 다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면 본인의 작성된 예진표가 QR코드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본인의 생성된 QR코드를 가지고 여기 키오스크에 와서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본인의 예진표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진표를 작성하시는 대기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체온 측정을 위해서 안내된 자리에 착석하시게 됩니다. 지금 체온 체크하시고 번호표를 뽑고 예진 대기하는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잠깐만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시고 먼저 들어가세요. 예진 지금 의사를 통해서 예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접종 장소로 이동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옷을 벗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사는 접종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접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예방접종 등록을 위해서 입력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오늘 받은 접종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드리고 오늘 예방 예진 기록부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오늘 접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다음 접종 일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담당 간호사로부터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받고 있습니다. 혹시 접종 후 발생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런 상황 발생 시 즉시 간호사를 호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